남쟁이 남쟁이 그냥 남쟁이네 이게 그냥 남쟁인데 이게 우리 동네에 이게 그 찬물이 많이 나는데 찬물이 많이 나는 논에서 이게 살아요. 개구리 아니야? 개구락지? 이번엔 개구리 발견입니다. 개구리 혀. 이 개구리 어떻게 먹어? 내겐 참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 집이 별걸 다 파네. 이게 하여튼 우리 동네 다 있는 거야 이게. 메기, 개구리, 가물치. 이제 허기를 좀 달래볼까요? 찰밥. 가물치. 좋은 쌀이 많이 나는 이 지역의 주식은 찹쌀밥, 카워나오. 찰밥이요, 찰밥? 예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먹으려고 이렇게. 맛있어. 시장엔 이렇게 밥이며 반찬 파는 곳이 많은데 날이 더워 집에선 요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이게 뭐죠? 이게 우리나라 우리 집에서 먹은 찰밥하고 똑같아. 아 이게 이렇게 먹을지는 몰랐네. 아주 간단하게 찰밥을 먹는 방법이야. 찰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꼬두밥이야. 조그마한 마을에도 해가 저물면 사람들을 불러보는 야시장이 생겨요. 채소, 과일만 먹을 거. 어느 마을에 가든지 다 이렇게 야시장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더위를 피하는 데는 아주 이렇게 안중맞춤해. 집에서 막 뜨겁게 밥하고, 불태서 밥하고, 뭐 가스에서 밥하고, 국 끓이고 그럴 게 아니고, 나와서 뭐 이렇게 많은 음식들도 있고, 과일들도 있으니까 뭐 딱 사가지고 간단하게. 자, 잘 봐, 안 그러? 당내장. 뭐라고 그러지? 꼬치. 꼬치 나왔다. 밥 때우는 거지. 너무 좋아. 그곳이 시장 난전이든 식당이든 어디서나 여행자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태국 음식. 태국을 세계적으로 알린 것 중 하나는 문화와 삶의 결정체라 불리는 음식입니다. 맵고 시고 달고 짠맛이 어우러진 태국의 맛은 세계가 반한 보물 중의 보물. 특히 태국 북동부 이산지방은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고 이산 사람들의 손맛 또한 태국 제일로 손꼽힌답니다. 뛰어난 음식 솜씨와 독특하고 맛있는 요리의 천국 이산지방은 그래서 태국의 부엌으로 불립니다. 맛의 고장 이산, 그 중에서도 미각 도시로 이름난 부리람에 왔으니 그 산의 진미를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어디 30년 경력의 사장님 솜씨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저걸 신설로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짠니. 짠니. 신설로. 깻농가이. 깻농가이. 가자미. 박,หลายๆอย่างรวมกัน. 그리고 가자미. 미마크야미. 미 박통. 덕가람. 그리고 미 부업. 미. 박치라오 낭락. หลายๆอย่างรวมกันนะครับ. 깻농가이. 의외로 이렇게 향이, 향도 조금 나고, 좀 달기도 하고, 이제 딱 땡기는 그런 맛이 납니다. 채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시원해요. 이것은 이산지방의 전통 음식으로 태국의 대표 샐러드가 된 솜땀. 네, 이거 파파야로 만든 건데,
이 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채소들이 다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그 생채, 채를 그 빼곡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생채 같은, 어떤 김치도 같은 그런 그 음식입니다. 수저로 이렇게 썰어서. 우리로 말하면 어묵 같은 건데, 어묵. 이쪽 이산 지역의 그 음식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전라도 전주, 전주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전주 음식에 해당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맛이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อาหารอีสานก็จะมีเอกลักษณ์ของในตัวอยู่แล้วนะครับคือจะมีรสจัดแล้วก็มีเผ็ดเปรี้ยวเค็มมีทุกรสนะครับคือจะถูกเป็นที่ถูกใจของคนทั่วประเทศนะครับ 이렇게 음식을 다 맛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물이라 귀히 여길 만큼 뛰어난 태국 음식. 그 맛을 비결이 있다기에 찾아온 길입니다. 이 고기가 이름이 뭔가? 반인. 어, 우리랑 부모같이 생겼네. 호이! 크다. 싱싱하네. 붕어처럼 생긴 이 물고기를 손질하는 이유는 젓갈을 담그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모든 태국 음식에서 빠지지 않고 쓰이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선으로 만든 젓갈입니다. 이 젓갈은 태국의 다양한 음식에 양념으로 사용된답니다. 쓴맛을 없애기 위해 내장 손질까지 깨끗이 끝낸 생선은 소금에 절여둡니다. 그런 다음 라카후아라는 쌀을 기계에 넣고 빻습니다. 부리람은 물론 이산 지방에서도 유명한 이 집은 전통 방식 그대로 대를 이어 젓갈을 담가왔는데요. 다 빻은 누런 쌀가루를 생선에 뿌려 함께 버무리는 것이 이 집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이게 뭐예요 이게 항나이 미야라고 미게 카우에 막 쿠아라고 막 보드 저탐마이야 먼저 홈 소금과 볶은 쌀가루로 버무린 생선에 끓여서 식힌 소금물을 부으면 젓갈 담그는 과정은 일단락 됩니다.